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확연히 다른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국내외 증시할 것 없이 눈부신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중 무역 협상 뉴스가 계속해서 시장에 동력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연말과 또 내년 또 장세를 앞두고 한번 시장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키움증권의 마켓리더 시간을 갖다가 늘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현 교수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산타가 나타났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중 협상 관련해서의 향후 향방도 살펴보겠습니다. 증시 환율 전망 및 투자 전략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뭐 글로벌 증시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 늘 좀 부진한 쪽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12월 들어서는 이렇게 상승률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 그래도 코스피가 그래도 괜찮은 축에 듭니다. 예, 예. 12월에는 괜찮은데 코스닥은 여전히 예, 뭐 좀 예. 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교수님 그동안에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그래도 계속 어떤 경제 펀더멘털로 따졌을 때 시장이 계속 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비유를 갖다가 제공해 오셨는데 지금쯤 이제 뭐 시청자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혹시 교수님 어떤 시장을 보시는 전망에 좀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풍성하게 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 좀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제 견해를 바꿀 만한 아주 뭐 특별한 지표는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예, 미국 주가가 지금 역사상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고 나면 최고치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가 정말 주시장이 기대한 만큼 좋아질 것인가 그걸 열심히 이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만한 지표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가장 고민한 것은 얼마 전까지도 미국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가지고 미국 그랬죠. 경제가 침체 온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10년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 차이거든요. 네네. 이게 올 평균 개념입니다만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마이너스 보였었어요. 그렇죠. 10월, 11월 뭐 정상화 돼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미국 경제가 잠깐 둔했다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GDP를 좀 구조적으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투자에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들어가고 수출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사이클 한번 구해봤었습니다. 여기서 여기 장기 추세선이고요. 지금 소비는 장기 추세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 검은색 예. 선이 예, 예. 민간 소비입니까? 예, 민간 네. 소비. 네. 예, 소비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만 네. 좋습니다. 소비만. 예, 예. 그래서 이 건설 투자는 정말 크게 많이 꺾였고요. 그러네요. 약간 네, 바닥에서 네, 좀 네, 올라오는 전이 네. 보이고 있으면 꺾였고요. 예, 설비 투자도 많이 꺾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GDP를 구성하는 예, 수출도 지금 많이 꺾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중 이거 보니까 소비만 지금 7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만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그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인데요. 네. 과거 보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은 소비 심리도 개선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네, 주가 이렇게 네. 오르는데도 오히려 최근에 소비 심리는 다소 위축되고 있거든요. 소비자 신뢰지수. 예. 네, 네. 예, 그리고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예, 미국 그 백화점 특히 의류 소매 판매업들이 2008년 이후 최대 할인을 해도 판매가 덜 된다는 것이죠. 음흠. 예, 그래서 미국 GDP를 구성하는 70% 지금 소비만 성장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지금 이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네.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과연 미국 경제가 저는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GDP 순환 변동치를 한번 구해본 겁니다. 순환 변동치라 예, 예. 하시면 장기 추세가 여기가 100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0이라고 보고 있고 네. 이게 2에 있으면 추세 이상으로 성장하고 밑에 있으면 추세 이하로 아, 성장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90, 뭐 2000년 IT 거품 붕괴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추세 밑으로 확 떨어졌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가 2.3%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네.
내년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1.8%거든요. 예. 그거를 그대로 넣어봤을 때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이보다도 더 빨리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국면에서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실제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저는 미국이 소비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예,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볼 때 예, 지금 주가는 경기에 계속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 뭐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뭐 교수님께서 이제 일단 지표를 통한 펀더멘털 접근으로 봤을 때는 현 장세가 좀 과하게 달리고 있다라고 계속 진단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는 제일 큰 배경은 돈입니까? 돈의 예. 힘인가요? 또 그동안 그 양적 축소를 하다가 11월부터 양적 안화로 연준과 권원통화 보니까 예. 대차 자산 보니까 돈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쑥쑥 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힘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미중 무역 협상, 뭐 타결, 뭐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1단계입니다만 타결됐다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흔히들 그 주식시장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 좀 목줄이 많이 길어진 예, 예. 상태, 풀린 상태.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저처럼 차트로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장단기 이동 평균선이 너무 이렇게 벌어지는. 예. 예, 이런 상황이나 개가 주인한테서 너무 멀어진 예. 거나 같은 예. 표현인데 교수님 첫 번째 슬라이드 다시 한 번만 예. 보여주시죠. 예.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예. 그림은 저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 굉장히 자주 회자되는 그림인데 예. 지금 이제 여기서 검은색 저 히스토그램으로 나온 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것이 제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역전 상황이고 예. 역전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저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경기 침체가 오긴 왔다 예, 예, 하는 예, 문제고 예. 그런 상황이고 산업 생산이 이렇게 지금 약화되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걸 보면은 경기 침체가 과거의 경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건데 예, 예. 근데 또 하나 제 경험으로는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가 이렇게 다시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는 저 과정에서 그리고 이른바 경기 침체나 시장이 심하게 조정받기 전에 그때 매번 시세가 엄청났었거든요. 과거에. 예, 예. 지금도 그 단계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주가 상승의 저는 마지막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미국 그 제조업 경기는 상당히 위축됐고 ISM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고요. 이 산업 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확대될 것인가. 예, 지금 확대되다가 지금 정체된 상황이에요. 네. 예. 근데 최근에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다시 그 플러스로 계속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전 그림은 안 그려놨는데 80년 초반 예. 예. 그다음에 80년대 중반 예.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됐다가 또 역전된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예, 저는 이게 내년 상반기가 가지고 다시 역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한번 역전된다. 예, 예, 예. 예. 그러니 이게 사실 저런 어떤 그림 저 펀더멘탈로 접근하면서 자주 이렇게 보는 과거에 이랬으니 하는 부분이 저도 요즘은 사실 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접근하기가 겁나는 게 세상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예예 예. 예,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져 과거하고 예. 많이 달라져가지고 예.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그러면 가장 핫한 무역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무역 협상 1단계 딜이 협상 이제 타결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만 하더라도 사실 어제 뭐 시장 돋보기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평을 저는 뭐 한마디로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예. 양국 간의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예.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막상 조금 주춤하는가 싶었던 뉴욕 증시가 또 어제 결국 많이 예예. 또 뛰었습니다. 예예. 뭐 그런 상황이고 월가의 IB들도 막 숫자 막 내놓는데 오늘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외우기 쉽게 했더라고요. 예. 내년 3월 3일까지 예. S&P 500이 3,333을 가고 예, 예. 내년 2월 2일까지 미국채 10년물은 수익률이 2.2%까지 간다고 예, 예. 그냥 막
리스크 온인 거예요. 예, 예. 그럼 뭐 그냥 멜트업 장소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데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석연치 않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뭐 400억, 500억 달러 늘리겠다 그것만 발표된 거지. 네. 예, 그다음에 중국이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뭐 애완시장, 네. 뭐 한율 조작 않겠다, 예. 금융시장 애완시장 개방하겠다 이런 조동조지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나올 때까지 좀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이 될 텐데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두 달 전에 중국 갔습니다만은 예, 중국의 그 분위기는 그냥 트럼프 내년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트럼프가 서두를 것이다. 우리는 천천히 네, 대응해도 네. 된다. 예. 예, 이런 분위기였었고요. 근데 저는 미중 무역 섬상의 그 최종 정착지는 예, 중국의 외환시장, 금융시장, 뭐 자본시장 이런 예, 개방이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예요. 2001년에 예, 중국이 이거 WTO 가입한 이후로 예, 작년까지 4조 8천억 달러 예,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 1천억 달러? 4조 8천억 달러요. 누적으로. 누적으로? 예예. 예. 예. 그리고 올 10월 달까지는 2,900억 달러 적자 났습니다. 네네. 뭐 올해 적자가 작년보다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예, 5조 달러 정도 예,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를 냈거든요. 예, 저는 미국의 속셈은 이 무역에서 있는 적자를 금융으로 찾아오는 게 미국의 목적이다. 저걸 뭐 실물 무역 부문에서 저걸 갖다가 플러스로 돌려 세운다는 건 죽었다 깨도 힘들겠죠. 예, 예. 네. 구조적으로 미국은 네. 그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높기 때문에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아마 미국이 예, 금융시장 개방, 금융시장 뭐 서비스업 시장 이런 것을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계획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예, 최종적으로 자본시장, 외환시장 개방이 예, 이번 그 무역전쟁의 종착점이다. 예,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걸릴 예, 것이다. 예. 미국은 이걸 계속 그 요구할 텐데요. 네. 그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언제 이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발표되면은 별 내용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계속 2단계, 3단계 해야 된다. 뭐 계속 그 서로 싸우는 모습이 뭐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2주 내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이제 2주 내로 이제 합의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니 아니 한 뉴스 쫓아가기도 너무 힘듭니다. 지난주 뭐 블룸버그는 뭐 서명했다는도 예? 합의에 서명했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알고 보니 무슨 뭐 서명도 아니었고 양국 정상이 한번 어디서 멋지게 사이닝 세리머니 하나 했더니 라이트하이즈 하는 말로는 뭐 어쨌거나 내년 1월 첫째 주 정도에는 내 정도 급의 인사들이 뭐 서명을 할 거라는 도 말이 계속 바뀌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지금 말씀하신 저 미국의 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다 개방시키고 거기 금융자본이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중국 뺏게 먹는 거 이 표현이 결코 천박한 표현이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그 트럼프 그 트위터에 그렇게 쓰거든요. 예. 우리 아웃인가 립 오픈가 해가지고 예. 중국이 늘 미국 뺏겨 먹었다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쓰는데 예. 다 그리고 또 교수님 그동안에 지론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 2020년에 예. 중국에서 예. 우리가 한번 국부를 한번 늘려보자 예. 중국 시장에 예, 예. 들어가서 그러려면은 지금 하면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한번 무너져줘야 그거 헐값에 주스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수익을 내는 국부를 키우는 그런 기회가 올 텐데 이게 무너지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 제 얘기는 예. 예, 예. 분명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동의하듯이 예. 그동안에 국가 차원에서나 뭐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나 빚으로 이렇게까지 예. 이뤄낸 성장이고 예. 눈부신 그 뭐 예. 발전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여기저기 뭐 공산당 고위 관료들 좀 힘 있는 사람들 해먹었을 거 생각한다면 예. 그동안 쌓였던 부실, 예. 부조리, 예. 구조적인 문제 예. 언젠가는 터지긴 터져야 되는데 예. 여기가 또 막으려면 또 막을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 예. 그 한번 그 기회가 과연 내년일지 아니면 예. 이게 자꾸 지연이 될지
예, 저는 내년쯤이라고 계속 보고 중국에서 국권을 늘려야 한다. 얼마 전에 더 파이낸셜 타임, 더 이코노미스트 영국 경제 주간지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 예. 표지 그림이 예, 시진핑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용타고 추락하는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은 시진핑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예, 용타고 추락하는 거. 용을 타고 추락. 예. 예, 저는 저 뭐 자본주의든 시장주의든지 경제는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공산주의라도. 예. 그래서 공산당 일부 관리들이 뭐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공산당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하고 있다. 알긴 이런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 증시 한번 무너지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그 2009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9% 10% 성장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세계에서 고정 투자가 많이 늘어난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과정에서 기업이 부실해져 은행이 부실해졌고 그것이 계속 쌓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때 교수님 고정 투자가 저렇게까지 그거 할 만한 저 무렵이 뭐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예, 2009년 세계 경제가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국 정부가 공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때 그 세계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게 22%인데 중국은 한때 48%까지 비중이 늘어났어요. 하하, 예, 그래서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물가가 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지금 계속 투자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견디는 것은 그래도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올해 일제 만 달러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기는 할 텐데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투자보다는 소비 증가율이 오히려 더 높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큰 부자 변화예요.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될 텐데요. 네. 제가 보는 것은 이 투자가 더 큰 폭으로 많이 감소할 거라는 앞으로? 거죠. 예. 네. 기업 은행 부실해져가지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가보니까 그동안 매출이 감소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견뎠는데요. 이제 뭐 이익 감소하는 기업이 많이 생기니까 구조조정하고 고용을 줄이고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을 축소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내년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5%대 그동안 뭐 6%대 유지하다가 5% 뭐 일시적으로는 저는 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의 금융시 한번 충격을 받을 것이다. 네, 그때 우리가 중국 가서 금융으로 국부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이게 소비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서 중국의 경제 체질이 굉장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산 가격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또 앞으로 그 5년 정도는 안정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내수 1등 우량주를 사가지고 우리가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독이 한번 있을 거라는 거죠.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통이 한번 있을 거라는 진통이 겁니다. 한번 있을 것이다. 예. 아, 그럼 또 달러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벌써 우리 이제 뭐 1170원 아래로까지 막 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위안화 환율이 일단 뭐 역외 역내 위안화 할 것 없이 다 지금 7위안 아래로 다시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관련한 언급도 잦아지고요. 특히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뜬금없이 관세 때리면서 양국이 그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까지 언급을 하고 지금 뭐 해를 넘길 판에 아직도 10월 달이면 발표되는 제법 환율 보고서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아, 저도 개인적으로 요새 조금 막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달러 롱뷰는 좀 이제 접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달러 인덱스도 그러고 우리 원화도 그러고 조금 이렇게 환율 한번 짚어주시면은 예, 저는 뭐 내년 한 해를 보거나 그 이후로 볼 때도 예, 장기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미국이? 예. 그래도 선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뭐 틀어막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정정책, 통화정책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2008년에 60%였는데요. 네. 예,
올 2분기 현재 103%까지 올라갔거든요. 연방적 부채가 높기 때문에 뭐 트럼프의 적은 미 의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가 돈을 쓰더라도 승인을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정책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연방기금금리 5.25에서 0%까지 내렸거든요. 예. 2.5%에서 세 차례 인하했습니다만 저는 내년에 1% 미만으로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예. 네네. 그렇더라도 미국 가계 기업이 디레버리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쓸 수 있는 정책은 환율 정책이다. 아. 예, 인위적으로 뭐 경제가 나쁘니까 달러 가치 떨어집니다만 인위적으로 또 달러 약세를 유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4월, 10월에 네. 예, 환율 보고서를 이미 재무부가 작성하는데 네. 예, 그때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느닷없이 8월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0월 저 환율 보고서 저도 기다리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안 나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저는 우리나라 일본도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 지금까지 제시했던 기준으로는 아직 우리 아닌데. 아니 아닌데도 뭐, 그냥 걔들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준이죠. 경상수지가 GDP 2% 넘어선 안 된다. 예. 대미무역자 200억 달러 넘어선 안 된다. 뭐 애완시장 개입비용 GDP 2%. 예. 우리는 첫 번째 조건에 걸리거든요. 우리 경상수지적자가 7%에서 최근에 4%로 줄어들었지만 미국 기준 2%는 훨씬 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 어려워지고 만약 원하는 교수님 그게 세 가지 다가 걸려야 조작국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세 가지 다인데요. 네. 근데 중국은 경상수지적자가 GDP 대비 지금 1%도 안 되거든요. 그 2% 해당 안 됩니다. 그런데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죠. 아, 네. 뭐 그 옛날에 뭐 이상한 법 그거 약간 예, 예, 그 그거, 자의적인 그걸로 예, 자의적인 것 해가지고 예. 한마디로 뭐 자기네들이 말하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예. 마음이네요. 예예. 예. 예. 근데 환율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위안화 가치, 그다음에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내년 뭐 저는 1분기쯤에는 중국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요. 뭐 할 때는 일시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할 때는 예, 그때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좀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추세는 예, 저는 달러 가치 하락, 원화, 위안화 가치 상승 뭐 이런 추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교수님은 이제 1200원 위는 이제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예, 그거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예, 예, 예. 아하,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경제 펀더멘털이나 지표상으로 봐서는 그거 한데 어쨌거나 지금 장은 가고 있고 교수님이나 저같이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뷰를 꺾기 전에는 이 장 안 꺾일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느낌상. 자 그럼 내년에도 그냥 늘 해오듯이 그냥 패시브 전략으로 그냥 막 ETF나 그냥 지수 전체 시장 전체 사는 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산업별, 종목별, 업종별 이렇게 좀 옥석 구분이 필요한가요? 저는 내년 증시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커진다. 예예.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코스피 주가 지수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안정적인가 그걸 한번 비교해 본 건데요. 97년에 한 2000 IT 버블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다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네. 변동성이 굉장히 네. 컸거든요. 그다음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저는 내년에는 이런 변동성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2008년 비슷한 예. 정도.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증권사들이 내년에 전망하는데요. 예, 저는 하방으로 이런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내년에는 변동성을 활용하는 투자가 정말 그 바람직해 보이겠습니다. 변동성을 예. 변동성이 예. 확 다양한 ETF가 있으니까 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커지는 장세.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김영익 교수님과 일부를 진행하면서 받은 느낌. 예. 각자의 이렇게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교수님은 여전히 교수님 특유의 그 펀더멘털 접근 방식에서 아직까지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는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갈 수는 있으나 조심해야겠다는 그 뷰를 여전히 견지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네, 교수님 연말 바쁜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